이 시간은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김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성만찬을 인도하실 우리 장로님은 서울동 장로의 협동총무이신 그리고 강남향육교회를 섬기는 정욱진 장로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폭력과 압제와 전쟁이 쉬지 않은 이 역사 속에 화해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주님의 살인 떡을 받음으로써 원수되었던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고 주님의 빈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등돌아섰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귀한 초대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이제 이 성만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이 성만찬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마음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바로 전까지도 거짓의 노예였고 분단의 현실을 외면한 용기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기 주님의 만찬을 받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평화의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아멘. 평화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이 식탁을 통해 갈라졌던 우리의 마음이 분단된 조국이 편견과 아집으로 일그러졌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수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가지신 다음 떡을 잡수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 드리신 다음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가 갈라진 우리의 틈을 메꾸어 평화와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치유와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떡을 내 제국으로 내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떼어낸 이 한 덩이의 떡은 북녘동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북녘의 형제 자매들과 한 식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 덩이의 떡은 양극화로 고통을 겪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과 한 식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 덩이의 떡은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식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 덩이의 떡은 신음하는 자연 생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영화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앞으로 나오셔서 이 성만찬을 참여하십시오. 준비하신 황금과 기도문은 황금화에 넣어주시고 양초는 오른쪽 테이블에다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한 믿음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새 몸을 입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사랑과 은총임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로 하여금 평화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변화된 이 땅에서 통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결단 찬송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기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열린 새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미 통일된 남과 북을 내다보며 그 가는 길에 일곱 번씩 일흔 번을 넘어지더라도 새하늘의 약속, 통일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머리 숙인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깨우치심이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독일 바덴주의 바인가르텐 노회가 주민교회하고 약 한 20여 년 동안 그런 교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그 폴 슈나이스 목사님께서 귀한 노래 한국 통일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 후임으로 베티나 포만 목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은선 목사님과 사모님도 함께 오셨는데요. 괜찮으시다면 간단한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Would you speak first?
Pulse, yeah, please. 우리 인사를 잠깐 함께 나눌 때, 자, 한번 독일말로 인사 보내봅시다. Gottes Friede. Gottes Friede. Sei mit uns. Sei mit uns.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런 뜻인데요. Gottes Friede, sei mit uns. 아시겠죠? Gottes Friede, sei mit uns.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Ich bin sehr beeindruckt und freue mich, dass ich heute Abend mit Ihnen habe beten dürfen für die Wiedervereinigung Ihres koreanischen Volkes. 평화통일 기도회에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참석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Ich hatte die Freude und die Ehre, gestern in der Jumin-Gemeinde predigen zu dürfen und ich habe auch über einen Abschnitt aus dem Römerbrief gepredigt. 어저께 주민교회에서 저도 통역, 아니, 저도 설교를 했는데요. 저도 로마서에 관한 말씀으로 통역, 아니, 설교를 했습니다. Paulus spricht davon, dass wir Menschen alles in unserer Macht Stehende tun sollen und tun dürfen, damit Friede wird. Aber dass es geschieht, ist letztlich ein Wunder und das Geschenk Gottes. Pauli 얘기했죠, 로마서에. War das, sagen wir Menschen dürfen und sollen alles tun? Was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못할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Aber letztlich ist, wenn Friede kommt, ist es das Geschenk Gottes. 그리고 마지막에 평화가 올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평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네,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Gott hat dieses Wunder in Deutschland geschehen lassen und in Weingarten beten wir mit Ihnen jeden Sonntag dafür, dass dieses Wunder auch in Korea geschieht. 여러분, 이제 독일도 아시다시피 평화 통일을 이루었고요. 우리 바인가르텐 교회는 이제 주님교회 영향으로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마다 한국의 통일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Ich werde den Eindruck von heute Abend in meiner Gemeinde auch erzählen und damit die Treue für das Gebet weiter anfachen. 제가 우리 독일 교회 돌아가면은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한국의 우리 신도들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그 믿음을 가지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Gott segne das ganze koreanische Volk. 당겨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코리아와 코리아 위에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우리 윤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통역해 주시는 분 우리 그 다음에 베티나 푸만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평화통일 촛불 기도회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것은 작년 총회 때 우리가 결의를 해서 한 것인데 독일이 예, 밤에 독일 니콜라이 나이프리츠의 니콜라이 교회가 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와서 좋은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특별히 인도해 주신 우리 김동완 장로님께서는 아마 2회에서부터 24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죠? 저는 그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몇 번 빠졌는데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은 우리 양진균 장로님. 네. 두 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영적인 깊은 은혜가 담긴 말씀을 해주신 우리 신로와 함께 그 김영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찬을 인도해 주신 우리 정옥진 장로님 그리고 귀한 찬양을 주께 올려주신 우리
심상석상으로 여기 계시네. 아이고,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